연일 따뜻한 서풍이 불어드는 덕에 날씨가 온화합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큰 추위 없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1도, 진주 13도로 모두 10도를 웃도는 가운데 어제보다 2, 3도 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화한 날씨도 오늘까지만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날씨가 살짝 추워집니다. 주말 무렵에는 낮 기온이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또다시 탁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주로 서쪽 지역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쁜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밤부터 농도가 서서히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대기는 여전히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령과 미량 영하 6도, 창원과 거제가 0도를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산청, 남해가 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역시 진주와 사천이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에도 별다른 눈비 소식이 나와 있지 않아 대기는 계속 많이 건조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